은행 대출이 있네? 우와. 빨리 갚아야지. 우와. 그러면서 목돈 생기고. 할 수 있겠어요? 벌써부터 말만 들어도 막 심장이 두근두근.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네. 네. 어, 제가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네, 지선 씨. 그게 만약에 있으면 엄청 더 열심히 갈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오늘은 의뢰인을 본격적으로 네. 만나보겠습니다. 이분 역시 화려한 솔로 라이프를 꿈꾸며 또한 덕질도 열심히 하는 우리 박지선 씨와 같은 선상에 있는 아하. 분입니다. 이분의 영수 좀 만나볼까요? 동방신기 덕후. 오! 전국 경산에 살고 있는 27살 여성. 월급 195만 원을 받고 있는 5년차 편집 디자이너. 부모님, 동생과 함께 살고 있어서 월세나 관리비로 나가는 돈은 없고 회사에서 점심 제공이 안 돼서 아침 점심은 도시락으로 해결. 우와. 점심값도 따로 들고 있지 않음. 야. 고정 지출로는 경산에서 대구로 왕복 2시간 출퇴근하는 교통비 7만 원. 핸드폰 요금 7만 원. 학자금 대출 20만 원. 그리고 엄마가 시켜서 억지로 들고 있는 보험 저축이 100만 원. 통장에 월급에서 남은 돈을 모아두고 있는데 그렇게 모은 천만 원이 전 재산. 각종 보험이나 주택청약은 엄마가 내주시고 알아서 잘 관리해 주셨는데 그래서인지 나는 돈 관리하는 법을 1도 모름. 그리고 14년차 동방신기의 팬! 아이고, 게스트했네, 그죠? 어덕행덕. 어차피 덕질할 거 행복하게 덕질하자. 동방신기가 곧 한국에서 컴백할 예정인데 본격적인 덕질을 위한 덕질 통장 겸 비상금 통장을 만들고 싶음. 앞으로 8년 뒤 부모님으로부터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완벽히 독립을 해서 화려한 30대 솔로 라이프를 즐기는 것이 제 꿈인데요. 덕질비용은 얼마가 적당하며 적금으로 매달 얼마를 부어야 8년 뒤 전세가 아닌 온전한 내 집 마련이 가능할까요? 와, 꿈이 야무지네. 와, 이분 꿈이 야무지신 분입니다. 이분은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네. 네. 월급 195만 원을 받고 있는 5년차 편집 디자이너. 네. 좋죠. 좋죠. 전문직이죠. 미래 사회, 4차 산업혁명에는 이런 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회사에서 점심 제공이 안 돼서 도시락으로 해결. 와, 두기를. 사랑 그레이. 사랑 그레이. 사랑 그레이. 네. 아침 점심을 도시락을 싸가는 그 마음. 계란을 올리고. 어? 소세지를 담고 만든 콩으로 이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건 영화고요. 네. 끝날 줄 알았다 너. 아침 점심으로 싸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고정 지출로는 경산에서 대구로 왕복 2시간 출퇴근하는 교통비 7만 원. 7만 원. 그레이시죠. 경산에서 대구까지 가는 그 뷰를 보면서 버스에서 이렇게 김 서리면 이렇게 딱 해가지고 발바닥도 만들고. 아. 그런 바깥 조잡한 거 좋아하시는군요. 옛날이야. 손 만들고 발바닥 만들고. 그리고 엄마가